댓글 리뷰는 자 키보드 게이 벤츠 키보드 게이 명품 키보드 게이 거의 끝판대장 기계식의 최종판 기계식 완벽한 기계식 키보드라 불리는 커세어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새로 나온 거 아니죠? K70 모델인데 자 우선은 두 가지 종류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선은 둘 다 여러분 생긴 거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똑같고요. K70이 있고 이제 K70 이제 LUX라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뒤에 나온 버전이에요. 여기 조금 더 뒤에 나온 버전인데 왜냐면 제가 K70 이거 밑에 거는요 여러분이 단색품이고요. 한마디로 RGB가 아니라 색깔이 빨간색 한 개만 나와요. 이제 LED가 위에 거는 RGB 버전 한마디로 RGB 버전인데 K70 LUX RGB 버전을 제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청축이 없어요. 아니 청축이 있긴 있는데 국내에 안 들어오는가 뭐 없는가 모든 그거 이제 마켓에서 전부 다 매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K-LUX 아니면 그냥 생긴 건 똑같거든요. 기능도 똑같고 근데 얘가 조금 아무래도 키도 똑같을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데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가격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어쩌가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K-70 RGB 버전을 요거를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청축을 적축이랑 흑축은 엄청 많거든요 마켓에. 근데 청축은 없더라고. 저는 워낙 청축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축분이 안 쓰기 때문에 구했는데 근데 어차피 이건 제가 쓸게요. 또 경품을 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사게 샀어요. 두 개 다 청축이에요. 얘는 이제 그냥 빨간 색깔. 이제 단색 LED는 두 종류가 있어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GB 버전 한마디로 이제 알록달록 레드, 그린, 블루 다 나온 RGB 버전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자 우선 박스는 이제 치울게요. 사라지고 자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두 개 다 동일하고요. 이제 생겨 먹은 거는 두 개 다 동일하고 얘는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우리 내가 방송 조명 다 켜놔서 밝게 보이는데 나중에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원래 커세어가 청축이 유명한 게 아니라 적축으로 유명해요. 기계식 적축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한마디로 장인 이제 명의라고 불릴 정도로 기계식 키보드 적축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죠. 근데 저는 적축을 안 써요. 근데 얘네들이 가격이 거의 키보드 중에서 제일 비싸다 보시면 돼요. 거의 명품 수준으로 거의 키보드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데 원래 커세어 브랜드 자체가 좀 고급 브랜드예요 여러분. 거의 로지텍이랑 거의 비슷. 근데 커세어는 이런 키보드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한마디로 이제 커간지라고 하죠 여러분. 커간지 컴퓨터 조립 안에 부품도 많이 나오고 그런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방면으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건데 저는 적축은 여러분 이게 적축이 유명한데 저는 적축을 한번 써봤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는 이제 뭐 적축, 회축, 갈축, 청축 뭐 이렇게 나뉘죠. 다 솔직히 개인 차이예요. 솔직히 여러분 적축이 이제 청축보다는 소리가 덜 난다 하더라도 기계식 키보드는 시끄러운 건 여러분 매한가지예요. 적축을 쓰는 시끄러운 건 매한가지 똑같거든요. 그 대신 청축이 유달실이 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지 솔직히 회축 정도 아니면 솔직히 기계식 키보드는 적축 쓰든 정축 쓰든 똑같아요 시끄러운 건. 근데 청축은 소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팅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나죠. 근데 적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툭툭툭툭 일어나요. 툭툭툭툭툭툭툭 얘보다 청아한 소리가 아니라 좀 둔탁한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 누르는 것도 이제 힘을 좀 조금만 줘도 이렇게 좀 눌러지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개를 우선은 준비해 봤는데, 이제 얘는 레드 버전, 이 위에는 RGB 버전. 근데 근데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생긴 건 똑같은데, 우선은 얘네들은 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이제 수목 받침대에 있는 모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앞전에 썼던 제닉스도 그렇고, 제닉스는 여기 있었는데 얘는 이제 요 전체로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 보들보들해요. 진짜 완전 보들보들해요. 이 가죽인 것 같아요. 가죽인데 이게 뭐 진짜 보들보들해요. 재질이 거의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밑에 손목이 엄청나게 편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되게 쇳덩어리예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메탈 재질. 메탈 재질로 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 메탈 재질 다 되어 있고. 얘네들은 근데 이게 두 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개로 연결시켜 놨는데, 이제 막 키보드에서 나오는 선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죠, 여러분. 엄청나게 두껍고 이게 두 개예요. 뭐냐면 이제 요 한 개 쪽은요 키보드 연결하는 거고요. 요 한 개 쪽은 USB 포트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키보드 뒤쪽에 이게 보시면 USB가 이렇게 여기 넣을 수 있도록 달려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얘네들 이제 뭐 그거 조절하는 것 같은데 뭐 키보드 타입 조절하는 것 같고 여기 USB 코드가 있죠. 그래서 뭐 USB 뭐 이런 거면 얘 USB를 여기 꼽아놔도 상관없겠죠. 저를 두 개 꼽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이제 얘네들을 가격은 제가 우선은 지금 두 개 쓰면 불편하니까 우선은 가격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은 LED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LED. 자,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조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이시죠? 얘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얘도 커세어 키보드잖아요. RGB로 얘 돌고 있는 거예요. 뺑뺑뺑. 이게 회오리죠, 회오리. 예, 소용돌이. 확실히 차이 나죠, 여러분? RGB랑 그냥 레드랑. 얘네 둘이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앞전에 있던 이제 제닉스 키보드처럼 FN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보드 자체 내에서 요 LED 효과를 조절 못하고요. 이제 커세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돼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키보드를 제가 두 개 연결해 놨는데 이게 설마 얘네들 두 개 연결 하겠나 싶어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지금 작동은 안 돼요. 지금 RGB만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두 개 다 이제 효과 같은 경우 여러분 효과 같은 거는 거의 동일한데 RGB 키보드가 조금 더 효과가 한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효과도 똑같아요. 아까 이제 눌러가지고 퍼지는 것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것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돼요. 밑에 것도. 근데 얘는 단색이다.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고 거의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제 돌아가시는 거 차이가 좀 나죠, 여러분. 감성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RGB가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조명을 제가 켤게요, 여러분. 이게 근데 두 개 똑같은 이제 K70인데도 키감이 달라요. 똑같은 정수기인데 이게 얘 치면 보세요. 소리가 또 다르죠. 자, 얘가 좀 얇죠, 여러분. 소리 그대로예요. 얘가 더 무거워요. 누를 때 힘을 더 줘야 돼요. 얘 키감이 거의 제닉스 키보드 키감이랑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제닉스 타이탄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한마디로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 옛날에 그 타자기 있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막 따닥따닥따닥 치는 거 잉크 묻혀가지고 이제 치는 이제 따닥따닥 이제 쭈르륵 하는 거 있죠. 거의 그 급이에요. 그 급. 제가 쓰기 솔직히 이해가 더 나아요. 얘는 너무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을 많이 줘야 돼. 솔직히 좋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돈이 안 아까워요. 근데 저도 이 돈 주고 이거를 사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써보면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좋아요. 저는 제닉스 키보드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장비는 비싸면 그냥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얘는 엄청나게 유명해요. 중고도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요. 중고도 안에서 예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두 개를 우선은 샀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개는,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경품으로 드릴 거고요. 이거는 아마, 공유 이벤트, 경품 이벤트, 여러분, 공유 이벤트 참여하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공유 이벤트 블로그 작성을 제일 잘 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1등은 보통 제가 뽑거든요. 2, 3등은 사다리 되게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 제가 11번가에서 정품 그대로 샀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1등 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예요, 여러분. 그냥 리뷰한다고 제가 꺼내놓기만 했어요. 새 거 그대로 다시 넣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리뷰 보여준다고 꺼내놓게 한 거고. 요거는, 제가 사용할 거예요. 이건 제가 사용할 거니까. 이건 제가 사용하고, 요 밑에, 그냥, 단 색깔 요거는 여러분, 제가, 경품 이벤트 1등한테 주도록 할게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경품 이벤트 거의 상품이 거의 지금 열몇 개 될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치울게요. 사라져잉.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가격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거의 세트예요, 여러분. 얘네 RGB에서 효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같은 회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우스만은 솔직히 커세어 저는 아직 안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마우스는 로지텍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재는. 키보드 이런 면에서는 솔직히 로지텍 이상한 게 키보드가 유달실이 안 좋아요. 왜 그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키보드가 더럽게 안 좋아요. 그래서 로지텍 키보드는 안 써요. 자. 우선은 요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은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K70LUX. 이걸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이제 정교생 오픈방에서 학생 애들이, 커세어 적축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어떤 애나, 저 그거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막 그렇게 하길래, 도대체 뭐길래 해서 검색을 딱 해봤는데, 와, 더럽게 비싸요, 여러분. 가격대가. 그때가 너무 무서더라고. LUX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이제 LED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레드, 블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게 근데 레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블루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시도 써보시면 알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블루는 너무 밝은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LUX RGB라고 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얘는 가격대가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최저가가 23만 7천인데 보통 24만원에서 25만원 잡으시면 돼요. 그 정도로 비싸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냐면 이게 봅시다. 17만원, 14만원, 6만원 차이 나죠. 한마디로 이 뒤에 들어가는 이제 LED 때문에 6만원의 차이 나요. 6만원이면 솔직히 우리가 앞전에 리뷰했던 이제 저 해커 키보드랑 마우스를 살 돈인데 얘네들은 색깔 다르다고 6만원을 차지하고 있죠. 6만원이나 우선 두 개 스펙은 완벽하게 똑같고 여러분 중량도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른 건 LED뿐이에요. LED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LUX RGB라고 해서 청축을 이제 살려고 했는데 진짜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뒤져봤는데 청축을 안 팔더라고요. 청축이 없어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 18만 원이라 사야지 하고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근데 아무거나 들어가 볼까요? G마켓 옵션. 예, 보세요. 종류 없죠, 여러분. 없어요. 품절. 여기서 얘는 얘도 없더라고. 그래서 청축을 이거를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아, 이게 청축이 없더라고. 다 적축이랑 갈축, 회축만 있고. 보세요, 여기. 적축, 갈축, 회축, 청축이 없죠. 이러면 청축 기계식 키보드로 적어놓고 청축이야. 청축을 안 팔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적축을 구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통 적축을 많이 사용하니까 적축을 사시면 되겠죠. 저는 청축뿐이 안 사용해봐도 적축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솔직히 이거 한 개 살 돈이면 어디 갔죠? 예. 얘를 네 개 사거든요. 여기서 제닉스 타이탄 마크 7. 제가 아까 이제 최저가가 24만원, 보통 25만원, 26만원 선이죠. 얘는 타이탄 요거는 싸게 사면 한 거의 8만원, 8만 5천원 그 정도면 살 거예요. 지금 그건 좀 올랐네. 옛날에 또 8만원 얼마 하더만. 가격이 지 마음대로야. 그렇게 48, 30, 48, 38, 24, 세 개를 사네요. 세 개. 이거 한 개 살 돈이면 얘를 세 개를 사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게 이제 얘가 제가 사용했지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실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비싼 데는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학생분들이 사기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 키보드예요. 얘가 이거까지는 솔직히 커버가 되겠죠. 뭐 9만원, 8만원 정도니까. 얘는 이 가격대는 솔직히 이 키보드가 저는 다른 키보드 많이 써봤는데 저게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두 개 더 있거든요, 옆에. 근데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감이. 근데 또 얘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얘가 또 오징어로 보이네요. 사라져는. 제가 또 오징어로 보이네요. 원래 사람이 그렇죠. 좋은 거 한번 맞들어 놓으면 못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우선은 뭐 한번 볼까요? 스펙은 얘도 체리 청축이라 돼 있죠. 근데 이제 얘는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불빛이고요, 여러분. 불빛 조절하는 거. 이건 잠그는 거. 프레임이 그래도 쇳덩어리라서 단단해요. 타이탄 저것도 쇳덩어리하고 위 알루 이게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예, 좀 무거워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RGB 자체가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 했던 해커 RGB랑은 완전 달라요. 이제 LED 뭐 이런 이제 효과들이 완전하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 손목 보호대가 이거 엄청나게 편해요, 진짜. 이거 엄청나게 맨들맨들하거든요. 진짜 완전 맨들맨들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소프트웨어. 자, 이건 이제 커세어 전용 소프트웨어인데, 이 마우스는 제가 나중에 뭐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사놓고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요것도 사놓고 뭐 경품으로 주던가 하고. 근데 마우스 얘도 좀 비싸더라고. 10만원 돈이더라고, 얘도. 거의. 근데 뒤에 매크로가 많죠. 거기서 버튼이 많죠. RGB. 요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요 패드고.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요 키보드죠. 효과. 요거 이제 LED가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잠시 조명을 끌게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여러분? LED가. 조금 밝긴 한데. 요건 좀 낮추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실제로는 진짜 예쁜데 지금 조명이 조금 꺼도 조금 밝은 편이 있네. 완전 어둡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LED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분 동영상이 막 9000개가 넘어가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로지텍이랑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로지텍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뭐 해외에서 유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커세어 제품 같은 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많겠죠, 아무래도 리뷰 같은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적축 타격이에요. 이게 커세어 적축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면 둔탁하죠, 여러분, 소리가. 자, 청축 한번 들어보세요. 얘는 좀 톡톡 튀죠? 얘는 그 대신 툭툭 툭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누르실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자기한테 맞는 걸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요런 거는. 자, 우선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LED를 한번 알아볼 건데, 소프트웨어 있죠, 여러분. 우선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패드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패드 같은 경우에도 조명 효과라고 있어요, 여러분. 조명 효과에 보시면 여기 뭐 소용돌이, 뭐 레인보우랑 뭐 여러 개가 주름이 있는데, 무지개파도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좀 더 줄일게요. 이렇게 뭐 파도처럼 되는 거고, 바이저는 한 바퀴 톡 쏘는 거야. 쐈다가 다시 왔다가 이제 제 위에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쑥쑥 다시 돌아죠. 쑥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색전환, 그 말대로 그냥 색만 이렇게 숨쉬기처럼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결, 얘는 이제 바이저랑 조금 더 좀 천천히 지나가요. 천천히 보시면, 패드 보시면 천천히 돌아가죠, 패드에서. 밑에 지금 이게 흰색이라서 좀 받치긴 한데 눈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보통 많이 쓰는 소용돌이를 레인보우, 얘가 제일 제가 보기엔 제일 예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얘는 근데 별 기능 그런 건 없어요. 패드이기 때문에 뭐 LED뿐이 없고, 근데 키보드는 이제 매크로랑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 키보드는 이제 외국에서 좀 이제 키보드 잘 쓰시는 분들 보면 요 LED가 튜닝이 가능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LED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컨셉 제품 이게 사용하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초보들이 보기엔 전혀 모르겠더라고, 나는 봤는데.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바꿔 쓰긴 쓰는데, 요거 말고 뭐 고급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그래프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쩌어째 그래가지고 어쩌어째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외국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LED가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엄청 신기하게 막 움직이더라고.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기본 거 쓸랍니다. 제가 뭐 게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본 거 쓰는 건데, 뭐 이제 무지개 파도 바이저 이런 식으로 쓰겠죠. 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이거 보이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요거 키보드 보이는 거 이렇게 파도, 이 파도 방향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있네. 뭐 오른쪽으로 파도 치고, 왼쪽으로 파도 치고, 아래로 파도 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바이죠. 말 그대로 쐈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미색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뭐 레인 얘 같은 경우에는 빛 떨어지듯이. 그래서 싼 키보드랑 여러분 이게 LED 자체의 빛 색깔도 그렇고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비싼 거겠죠. 그 다음에 물결, 그 다음에 마이크 비주얼라이저,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안 써봐가지고 말할 때마다 키보드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긴 한데. 자, 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 잘 보이네요. 자, 우선은 이제 소용돌이 레인보우, 속도는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천천히 돌아가죠, 여러분. 빠르게 안 이렇게 빨리 돌아가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지개 파도, 말 그대로 파도 아까 치는 거 보이셨죠? 얘도 마찬가지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방향도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손 뗄게요. 그 다음에 바이저 쏘는 거죠, 여러분. 얘도 속도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느리게 하려면 이렇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뭐 빠르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 아까 보셨죠. 얘도 속도 빠르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빛 떨어뜨리듯이 내려오죠. 색 전환, 얘는 진짜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쁜데, 이게 캠으로 보니까 지금 빛 때문에 보이는데, 진짜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얘는 LED가. 색 전환 같고, 색 펄스, 이게 숨쉬기 모드 같네요. 깜빡깜빡거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생물결,
이런 식으로 물결 칠 때마다 색깔이 바뀌네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래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입 조명키. 얘는 이제 칠 때마다 불 들어오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칠 때마다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적색, 이거는 색깔이 고정되어 있네요. 조명 링크, 얘도 마찬가지겠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야지 뭐 제가 칠 때마다 어느 정도 다속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타입 조명 물결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죠, 요거. 칠 때 그래서 그래야지 좀 칠 때 좀 맛이 나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칠 때 뭐 이렇게. 쑥 지나가고. 확실히 좀 싼 키보드보다는 LED 효과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시엔 차이 나죠. 이런 식으로 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매크로키 같은 건 제가 설정 안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 요거, 요게 엄청나게 편해요. 자, 제가 여러분 조명을 다시 키도록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이 키보드를 사시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이 키보드가 여기 진짜 편하거든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제 해커 키보드는 매크로로 있지만 얘는 요렇게 따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브금 틀 때나 아니면 영상 볼 때나 영상 들을 때나 진짜 편하거든요. 뭐 한 개 해볼까요? 자, 이거 멜론을 제가 켰어요, 여러분. 멜론을 켰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 노래를 틀었죠. 자, 볼륨 조절 커지죠? 작아지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볼륨을 바꿀 수가 있고, 옆에 거는 음소거 지금 나죠? 그 다음에는 중지. 중지. 지금 조금 에러가 났는데, 중지.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려면 플레이. 플레이 되죠? 얘는 그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정지. 일시정지, 얘는 완전정지, 음소거, 볼륨조절. 그래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금 틀 때 클 때 요 키로 아주 편하게 아무래도 노래 같은 걸 틀거나 멈추거나 마우스를 안 가더라도 요걸로 할 수 있겠죠. 아주 편해요, 여기에. 제가 쓰기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얘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더 비싼 키보드 있긴 했어요. 거세에서 나온 거 진짜 비싼 게 있긴 한데 저는 그거는 별로 제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별로 살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기 모델이 K80 그 모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K95군요. K95네요.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비싸져요. 이거는 조금 더 비싸죠. 이거는 근데 왜 안 쓰냐면, 왜 저는 이게 별로 저한테는 안 좋냐면요. 자, 이게 합쳐져 있네요. 이 키보드인데. 요 키보드죠. 이게 3만원인가 좀 더 비쌀 거예요. 보시면, 이미지가 다 잘렸네, 이게. 밑에 걸로 봅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이제 매크로키들이 있죠. 매크로키. 근데 제가 이런 키보드 말고 이제 옆에 몇 개 더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런 키보드를 한번 써봤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여기선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버릇이 좀 버릇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부터 이제 버릇인데 이 옆에 있죠. 요 옆에 이상한 새끼손가락을 계속 갖다 대고 있어요. 전 이상하게. 예. 한마디로 새끼손가락을 자주 이렇게 옆에 걸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보통 손이 이쪽에서만 보통 놀잖아요. 뭐 설계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 옆에 이런 걸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키보드를 아까 어디 갔니? 예. 여기 써봤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여기 아니고 옆으로 가 있더라고. 그 계속 오타가 나. 나도 모르게. 난 여기서 이걸 잡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통 타자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 손 길이를 보통 거리 같은 걸 한마디로 보통 타자 같은 걸 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거 이게 모르니까 저리 됐으니까 저는 저기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보통 키보드는 그냥 오로지 그냥 딱 키보드 원래 모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있는 키보드 키 그냥 그대로 있고 이런 건 솔직히 버튼이 추가된 건 아니잖아요. 위에 따로 생긴 거지. 뭐 이렇게 뭐 V자로 되어 있는 키보드인데 그런 건 솔직히 저는 불편하더라고. 오타가 워낙 많이 나요. 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긴 키보드에다가 손목 받침돼 있는 이런 키보드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다 검은색 하나. 제니스 키보드 저거는 메탈색이었는데 얘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깔맞춤이 돼서 참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 하세요. 이제 키보드계 명품 K70 리뷰를 해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학생분들한테는 저는 그다지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왜냐면 가성비죠 여러분. 이제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키보드는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우선은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걸 제가 중고나라에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LED 없는 거는 중고로 사시면 10만원 정도, 10만원, 싸게 사시면 10만원 정도면 사세요. RGB는 중고로 사시면 16만원 정도 되면 사세요. 중고로 사실 분들은 중고로 써보시려면 그 정도 이제 해서 중고로 뭐 구입을 하시는데, 새 걸로는 학생분들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새로 사면 RGB는 돈이 24만원 정도인데, 솔직히 말이 24만원이지 너무 비싸잖아요. 키보드 한 개치고. 그렇다고 이게 뭐 24만원짜리 키보드가 그렇다고 뭐, 저 뭐, 제닉스나 뭐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에코 키보드랑 그렇게 완전히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좋긴 진짜 좋아요. 근데 써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는데 가격을 그렇게 3-4배 이상씩 더 주고 얘를 그렇게 사가지고 학생분들은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제일 좋고 좋은 키보드는 저는 솔직히 타이탄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거 사실 거면 제가 앞에 해드렸던 해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은 나중에 돈 모셔가지고 이제 취업하신 다음에 이제 월급 받아 사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직장인 분들은 사셔도 괜찮은 키보드 같아요. 직장인 분들은 이제 술을 그냥 두 번 정도 먹지 마시고 한 개 사놓으면 작업하실 때 훨씬 더 능률이나 이제 작업할 때 할 맛이 날 겁니다. 솔직히 기계식 키보드 치면 이러면 할 맛 나잖아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 직접 써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죠? 유튜브 간단히 보면 저희 각별주시랑 유튜브 주신 거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다음 리뷰는 여부로 아무래도 태블릿 PC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겠습니다.